알파 공략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드 투자 그룹의 현상철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알파 공략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가져온 종목은 위더스 제약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사실 장 초반에 좀 어느 정도 상승을 보여준 위치이기 때문에 이제 매수 전략도 차트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사를 설명을 드리자면 ETC를 중심으로 완제약품을 생산하는 전문 의약품 생산 및 판매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고령화 및 만성질환의 주요 질환을 타겟으로 하는 순환기계, 그리고 근골격계, 소화기계, 항생제, 중추신경계 의약품을 중심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그리고 CMO 사업을 병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리보액산, mRNA 백신이라고 하죠. 이 백신이 관심이 굉장히 증대가 되고 있는데 단점이 좀 존재를 합니다. 뭐 열에 조금 취약하다, 그리고 쉽게 이제 분해되는 단점이 존재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에 따라서 이 바이오 벤처 기업인 인벤티지랩이 이를 안정적으로 감쌀 수 있는 LNP를 양산하는 기술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 이 지질 나노 입자 LNP 양산업체인 인벤티지랩에 지난해 20억 원 규모의 지분을 투자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에 따른 향후의 수혜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모멘텀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이제 7월부터 주사, 이제 탈모 치료제 글로벌 임상 1상을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 이 탈모 치료제, 이 1회 주사를 맞았을 경우에 이 효과가 최대 84일간 이제 지속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1년에 4번 정도만 맞으면은 이 탈모약 복용을 365일 동안 내내 복용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앞으로의 이제 향후 이런 탈모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모멘텀이 존재를 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가 지금 많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바이오 제약주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급을 통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유효한 종목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거는 차트로 넘어가서 추가 정리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느 정도 확대를 해보자면 어느 정도 이렇게 거래량을 터져주면서 이제 계속 상승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거래량을 터져주었죠. 그래서 요 지금 상단의 매물을 지금 돌파를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윗꼬리를 달아주고 그다음에 이 윗꼬리의 매물을 어느 정도 눌러준 다음에 여기를 뚫고 올라갈 경우에 시세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금일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재차 이제 뚫으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거래량도 전일 같은 경우에 계속 살려놓는 위치이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굉장히 괜찮다. 근데 사실 장 초반에 매수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상승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약간 분할 매수 전략으로 조금 진행을 해보자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15,500원에서 15,000원 사이에서 이제 분할로 이제 담아가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14,000원을 제시를 드립니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어느 정도의 상단에 매물을 맞고 떨어졌던 부분에 18,000원을 1차 목표가 제시해드리고, 그 이후에 시세가 나오면 추가적으로 20,000원까지 볼 수가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위더스 제약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현상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